그는 샘물을 담아 다음 공장으로 옮기는 철도 기관사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부서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뭘 손짓하는 거죠? 옮기역 주워. 원격모드 주워. 일할 때마다 그렇게 항상 체크를 하세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고자 눈으로 확인한 사물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또 입으로 내뱉음으로써 그런 인적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이 지적 확인이 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봐도 지적 확인. 아, 예. 그러네요. 저 사진은 뭐예요? 저희 삼부자 아버지와 저와 동생 저희 가족 그래요? 사진입니다. 예. 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예,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예. 저도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 해병대를 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또 일찍 먼저 떠나 보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존재가 저나 제 동생에게는 정말 어머니 빈자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일터에 이제 그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곳을 지킬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요즘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기관 산업인 제철소는 더욱 그렇죠. 양만해. 이게 짬 딸려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 뭐야, 이거 봐. 이건. 이건. 결혼 맞죠. 불법 버린. 불법 버린 자예요. 아, 왜요? 결혼식을 안 하고 지금 저 같이 버리신 거 주인님, 사실 혼이라는 아주 적법한 단어가 있는데 불법 혼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결혼식 안 했잖아. 결혼식 안 했죠. 그래. 아, 결혼식 왜 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연기했어요, 연기. 원래 언제 예정이었어요? 원래 딱 저번 달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포항 지역에 절정이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또 집이 대구여서 하객들이 대구에서 많이 올 예정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부적금 거의 많이 날 뻔했는데 제가 좀 지갑이 다시 두툼해졌습니다. 크레인 운전 4년차 균영 씨. 오늘은 파트너가 있나 본데요. 균영 씨, 보통은 크레인에 다 혼자씩 근무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왜 둘이 있는 거예요? 자, 신호를 주면 우리가 이제 승차를 이제 신호를 주는 거야. 예. 방금 들어왔지? 예, 꼭 눌러줘.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 작업 먼저 하고요. 지금 작업이 바로 있거든요. 네. 자, 항상 주행할 때는 옆에 크레인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 이제 가만히 이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나 지금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예. 계속 봐야 돼. 네, 알겠습니다. 직접 운전하는 균영 씨보다 더 바짝 긴장한 이분. 어둠 속에서도 열심입니다. 지금은 인턴 사원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현장에 처음 오는 인턴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입사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작년 12월 30일 날 이제 인턴 입사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높은 데 올라오니까 어떤데?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선배님들 이제 조작하시고 이런 거 보시니까 되게 멋있고 좀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도 좀 큽니다. 너가 지금은 예. 운전 안 해서 그렇지만 예. 앉아서 예. 레버를 잡아 오잖아. 예. 아마 땀이 줄줄 흘러나. 1500도의 샘물이 담긴 가마를 들어 올리는 작업. 긴장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연주 공장의 머신이라. 6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서야 겨우 운전대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훈련실에 맨 처음에 오면 네. 우리가 먼저 한 게 있어. 일회표를 먼저 바꿔줘야 돼. 일회표. 아, 네. 이 운전자가 누군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예. 현재 운전을 누가 하고 있는지. 예. 이렇게. 아직 너 이름이 없어, 여기에. 예. 아, 다음에 내가 만들어줄게. 네, 알았지? 감사합니다. 부단한 시간을 버티어 제철소의 나이는 어느새 쉰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동안 선배에서 후배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그들의 자긍심이 이곳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란한 기계 소리가 가득한 이곳. 주로 선박에 쓰이는 길고 두꺼운 강판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상욱 씨는 밥은 안 먹고 다니나? 요즘 운동을 못 해요. 응? 맨날 그냥 집에 있어요. 사이즈 걸리기가 풀려야 뭐 그거 풀리고 나면 다시 운동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직원들을 알뜰히 살피는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혼자만 이렇게 주황색 조끼를 입으셨는데 좀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중앙 관리 감독자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빨간 조끼를 입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도 이제 내년에 퇴직이거든요. 그래서 어, 보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아, 저 퇴직도 벌써 이제 이렇게 퇴직할 때가 좀 됐네. 진짜 정년날 이제 행사할 거 아니에요? 뭐 꽃다발지도 하고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어떨 것 같으세요? 작가는 그러니까 좀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말 청춘 정말 다 바친 회사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날 것 같거든요. 과연 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정상적으로 눈물 안 흘리고 그것들을 마치고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재 씨 저쪽에 그 파일로 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34년. 안부를 묻고 작업을 돌보면서 회사를 집처럼 동료를 가족처럼 보낸 시간들. 정작 진짜 가족에겐 어땠을까요?